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과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두운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